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피플 앤 리더. 오늘은 인천광역시의 계양구청 이익진 구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2009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굉장히 바쁜 일들이 계양구에서 많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좀 만나뵙고 말씀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계양구에서 쭉 나고 자라셨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계양구하고 지금 계양구하고 너무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계양구에서 자라는 건 계양산인데 네. 계양산이 인천의 진산이고 저 높이가 395m인데 이 화양목이나 또는 계수나무 이런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산이 이제 그 유명한 산이었었는데 근데 저 계양산도 옛날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명칭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저희가 서기 그러니까 470년에 주부토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종 장수가 58년이죠. 58년도에 이제 저희 주부토건이 설치가 돼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거 이제 그 안남도가 있었을 때 그때는 안남산이라고 했고 또 계양도가 바뀌면서 그때는 또 계양산으로 다 이제 명칭이 바꾸죠. 여기가 좋은 게 저는 교통이 좋더라고요. 보면 뭐 김포하고도 가깝고 인천하고도 딱 중간 부분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네. 느껴지게끔 교통이 네. 사통팔달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니까 뭐 개발 가능성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교통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봐도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는 없을 겁니다. 세계의 고속도로와 인천 지하철 그리고 신공항 고속전철, 또 앞으로 다 9호선 기지창이 저희 상해동에 건설이 돼서, 금년 하반기면은 기지창이 개통이 됩니다. 그럼 3개의 그 전철이나, 지하철이 연결이 돼 있고, 또 앞으로 다가 이제, 경인문화가, 금년도에 공사가 시작해서 2012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앞으로 다가 운하가 되고 배가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는 육해공군의 교통망을 갖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이죠. 네, 경희누나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이 경희누나가 이 계양구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지요? 글쎄, 경희누나가 되면은 그 저희 그 운하기레기의 약 3분지 1 이상이 저희 계양구로 다 되고 계양구 중심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운하 주변에다가 이제 테마파크나 워터파크나 또는 물류단지, 선착장, 뭐 이런 걸 해서, 그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나름대로다가, 그 부가적인 그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운하가 돼야 되지 않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경유 운하가 저희 계양 발전에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죠. 그래서, 경유 운하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그 물류 중심 도시로다도 변할 수가 있고 네. 또 레저 관광 스포츠 산업 도시로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경인문화 아닌가. 아무래도 요새 경기 서남부가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데 네. 그래도 계양구는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한 편에 속하는 걸로 속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네. 어때요? 저희 계양을 보게 되면은 분홍복합지역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2,000세대 가까운 농촌이 있고 또 농업 인구도 한 6,5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농촌 지역에 이렇게 보안등을 켜게 되면은 이 불빛 때문에 변화 콩 같은 거이가 이런 거이가 착항이 잘 안 되고 쭉정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농민들은 밤에 불 좀 꺼라. 불 때문에 이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농사 안 지시는 분들은 밤에 껌껌한데 왜 무섭고 그런데 왜 불을 켜야지. 무섭죠. 모터라 등을 그 모양으로 다 달아놨냐. 켜라. 네.
그래서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불을 켜더라도 곡식에 지장이 없고 또 그 죽정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정상적으로 다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준 거기가 무전극 보안등이라고 그걸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어떤 건가요?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무전극 보안등이 무전극 보안등. 네, 무전극 보안등이라고 해서 그 등은 자연광이나 똑같게 그 불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콩이나 뭐 이런 식물들이 쭉정이가 결실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결실이 됩니다. 예, 사무실에 앉아서 지금 스위치만 누르면 우리 개연구가 전부 다 불이 켜지고 또 스위치만 누르면 전부 다 꺼지는 원격 조정. 네, 원격 조정 그걸 해갖고 네. 이제 예, 그 보안등을 운영을 그래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조금 발달이 돼갖고 보안등에다 같이 시스템이 달았을 적에는 모든 물체들이 선명하게 나올 수가 있잖냐. 그리고 깜깜했을 때 촬영도 잘 될 수가 있잖냐.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해갖고 그 실용 신화 특허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98대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6월달까지 한 100대를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300대 정도만, 깔아놓으면은, 저희 계양구에는 그래도, 각종 범죄 이런 거로 다 많이 그 예방이 되고, 또 그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1998년부터 쭉 한 길을 쉬시고 이제 쭉 구청장으로 계셨고 계양에서 나고 자라셨으니까요. 네. 저는 이렇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기가 저희 유일하게 부평이십니다. 부평, 완전 네, 인천에서 네. 그 집안이 대대로 나셨나 네, 봐요. 성 네. 자체가 부평이신데 어머어머. 예, 제가 부평이시 이제 28대 손으로 다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는 건데 저희 칭호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 태조 왕건 때 그 지역의 호족들한테 그 성씨 칭호를 줬는데 우리 조상이 이 지역의 이제 이목 장군이라고 이 지역의 호족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씨를 받아갖고 부평이씨 이제인데 우리 조상들의 어를 받들어서 어쨌든 역대 구청장 중에서 그래도 제일 일 많이 했고 또 제일 열심히 한 사람 아니냐. 네. 과연 그 부평이시답게 일을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듣는 거기가 제가 희망입니다. 그 나고 자라실 때 계양구에서 쭉 계셨으니까 그런 자부심으로 또 구청장님 활동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해오셨던 것 같은데 뭐 구민들께 특별히 또 이 시점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구청장이 나와서 내가 하던 걸 쭉 해서 그 사업들이나 이런 거를 마무리를 잘해서 이 계양이 진짜 멋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이 누가 있는지 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용퇴를 해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민들이 원한다면 한 번 정도면 더 해서 내가 계획했던 걸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구청장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가 구청장 아닌가 그 행정이라는 거가 그 오랜 경륜이나 경험 같은 거 이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그냥 정치인들처럼 그냥 이렇게 구청장이 네. 되든 안 되잖아요. 구청장 나오는 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구청장만은 그래도 경험이나 지역의 그 모든 거를 이렇게 파악하고 지역 실정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정치인하고는 좀 구별해 달라 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예, 예. 이렇게 막 일하시고 알으셔야 되고 오늘 같이 또 방송도 하셔야 되고 국민들 끊임없이 살피시려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특별히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제가 체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도 다 웬만한 건 저도 체육을 다 합니다. 제가
그 구청장 되기 전에는 그 국궁을 했었습니다. 양궁, 예. 양궁. 활쏘는 예. 양궁하고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진짜. 활쏘는 국궁 촌에 가면 이제 그 있는데, 예, 그걸 제가 했었고, 그리고 보링, 그걸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예, 또, 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조금 좀 여유 있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80년대부터 골프를 쳤습니다, 또. 그럼 골프 지금 굉장히 잘 치실 것 아니, 같은데요? 그리고 80년대부터 골프를 쳤고, 하여튼 웬만한 운동은 저도 다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운동을 하고, 지금도 이제 겨울이니까 밭에를 가지 않으니까, 일찍 끝나고 시간 있으면 헬스장에 가서 한 시간 반 내지 한두 시간 동안 헬스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구청장 이익진입니다.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CBS 애청자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일 입춘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금년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고, 많이 위축돌되어 계신데, 사실 봄이 왔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봄 기운과 마찬가지로 같이 활기를 띠고 열심히 이러면 이 경제에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 여러분들 낙심 마시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금년 소해입니다. 소처럼 열심히 일해서 우리 경제를 극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고, 금년 한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즐겁게 열린 마음으로 또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고 계신 리더들을 만나보는 피플앤리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이익진 구청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